안녕하세요, 스파이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유이츠에서 새롭게 출시한 몬스터 2세대 휴대용 보조 배터리인데요. 모델명은 YBS2000C 제품이고 배터리 용량은 2만이고요. 무선 충전과 유선 충전 두 개에서 총 3개의 충전이 동시에 가능하고 스펙은 뒷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품을 살펴볼 텐데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. 몬스터 이 동그란 부분이 무선 고속 충전이 가능한 포트이고 바닥면에 스펙이 명시가 되어 있고 윗면에 LED 인디게이터와 타입C USB-A 타입이 있고 타입C는 입력과 출력이 모두 가능하고요. USB-A는 출력만 가능합니다. 측면에 있는 버튼은 무선 충전을 할 때 그냥 올려놓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버튼을 한번 눌러서 무선 충전 상태로 변경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올려야 충전이 가능합니다. 스펙은 무선 충전과 유선 충전 모두 퀵차지 3.0을 지원하고요. 5V 2.4A, 그 다음에 9V 2A, 12V 1.5A를 지원합니다. 제품 자체가 무선 충전을 5W와 10W만 지원하지만 스마트폰이 유선이나 무선이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면 고속 충전을 유무선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사용은 간단합니다. 우선 유선 같은 경우에는 타입C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연결해주면 바로 충전이 진행되는 거고요. USB-A 타입도 연결을 하면 바로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. 무선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올려놓는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라 올려놓은 상태에서 옆에 측면의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기다리면 반응이 빠르진 않지만 잠시 후에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이치 몬스터 2세대 보조 배터리를 리뷰했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스파이키였습니다.